Yeah.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네. 근데 태그를 만나면 또 우리 닉스터 대표님한테도 인사드립니다. 네, 네.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슈피입니다. 네. 아, 우리 우영 씨는 얼마 전에 네. 콘서트 때 뵙고 네.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다른 제가 또 네. 그러면 우아한 분이시네요. 따라서 우리 멤버들이랑 제가 술 한번 살게요.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다들 너무 궁금한데 네. 그럼 어떻게 지내셨는지 누가 한번 대표로 말씀해 주실까요? 대표로요? 네. 대표로. 태경 씨가? 찬선 씨가? 예,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아, 저희는 이제 너무 콘서트 투어 겁니다. 네. 네, 아시아 투어를 준비 중이고요. 아, 아시아 투어. 네, 12월부터 시작하는 투어를 준비 중이고, 또 일본에서도 일본 활동을 위해서 이제 준비 중입니다. 네, 아, 열심히 지금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 이제 오랜만에 분들을 봤는데, 네. 그 전 2PM 노래는. 2PM 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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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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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PM 노래. 저는 지났는데도 되게 좋은 노래 있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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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시 챙겨드는 노래예요. 아, 좋아요. 네. 언제 또 콘서트 때 아시아 투어 때 한번 부탁하시죠. 해외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일본 티켓 그리고 해주면 가지 뭐. 숙소 호텔 좋은 호텔입니다. 저희가 앞서 질문을 받았죠. 네, SNS로 문자를 통해서 받았는데 네, 저희가 전화번호를 아 지금 받는가요? 아 전화번호를 저희가 화면에 띄우고 있습니다. 자, 한번 화면에 띄워주세요. 화면에 전화번호를 띄워주십시오. 전화번호를 띄우면 바로 이제 여기 전화를 네.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지금 띄우셨습니다. 전화번호를 띄우면 아, 띄웠나요? 아, 여, 오른쪽에 전화번호 2PM에게 물어봐. 010-4667-9586으로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 제가 걸러서 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질문이 도착했으면 저에게 질문을 전달해 주십시오. 아시아 투어는 어디 어디야? 아, 우선 아, 싱가포르 각국을 돌아다닐 예정인데 싱가포르? 아, 싱가포르 등등 예, 갈 네. 곳인데 아마 저희가 질문 시작해서 아마 상해일 것 같아요. 네. 네, 상해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마 어, 왔네요 질문. 네. 왔어요 질문. 아, 계속 네. 대답해주세요. 아니, 괜찮아요. 예, 상해부터 시작해서 예. 세계 각국을 할 거죠. 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박수 잘 있었어요? 이야. 해외 공연을 가면 네. 제일 먹고 싶은 음식이 뭔가? 네. 해외 공연 나가면? 해외 나가면? 네, 해외 나가면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 해외 본토 음식이 아닐까? 해외 본토 음식? 네. 아, 아니야, 아니야. 해외 가면은. 야, 찬성아! 해외 가면은 이제. 똑바로 정신 차려, 찬성아! 찬성아! 저기 먹고 싶어. 해외 가면은 김치찌개가 먹고 싶지. 아니야! 해외야! 해외 나가면. 자, 형! 주로 정신 차리고. 웬만하면 해외 나가면. 해외 나가면. 동그랗고 큰 거. 전인가? 전인가? 부추전인가? 아, 그거 아니에요. 무슨 김치전인가? 정말 랍스터도 올라갈 거 막 그런 거 있잖아. 그게 뭐지? 자. 준호피자. 준호씨가 얘기해준 거예요. 준호씨. 네? 해외가 뭐 먹고 싶어요? 아, 당연히 미스터피자 먹고 싶죠. 맨날 뭐 해주면 안 돼. 제가 얘기하려고 했다면은 네. 그 본토에도 미스터피자 항상 있습니다. 네. 네. 본토에 있는 미스터피자는 있어요. 그 얘기란 거예요? 알겠습니다. 확실한 거요? 네, 그럼요. 확실한 거예요, 지금. 아, 질문이 굉장히 많지만은 제 생각에는 노래 들어보는 게 낫겠죠? 네. 아, 이 질문이 다 음식 관련 질문이라서 그 아마 이 관계자분들이 번호를 먼저 알고 먼저 문자를 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 내가 만약에 도우쇼를 한다면 네. 크게 들리게 돼. 지금 최고가 71cm였거든요? 아이고 나는 몇 cm까지 자신 있다. 그러니까 저는 크게 들리게 돼. 저는 딱 제가 음식을 남들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정확하게 제가 먹을 사이즈만 그래서 저는 82로 가겠습니다. 82요? 네. 네. 잠시 후에 안양점 1등과 오태경 씨의 경기가
여러분도 준비되세요? 바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네, 자 이제 2PM에게 질문을 그만 받고요. 아마 이 관계자분들의 그 음식 관련 질문이 수없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음악으로서 노래로서 인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2PM 마지막으로 남겨놓고 인사를 드릴 건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 보호쇼가 가능한 이유는 타 브랜드에서는 냉동도우라기 때문에 100% 생도우를 알기 때문에 이 생도우쇼가 불가능한 이유라고 합니다. 오직 미스터 피자에서만 가능한 일이고요. 이 미스터 피자에서는 10회째 보호쇼와 컨텐츠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스터 피자는 숫자 수준 상승을 300%의 사랑을 지켜서 고객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약속드리고요.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기를 기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미스터 피자 가족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신 고객 여러분들 감사해주시고요. 2PM 팬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네, 맛있는 미스터 피자 많이 만들어주시고요. 멋진 음악, 멋진 콘서트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멋진 기획을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멋진 기획은 또 뭐야? 영화, 영화. 멋진 영화. 멋진 영화.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2PM의 음악이 좋아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제10회 동시 콘테스트 진행자 유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PM의 공연 만나보시죠. Let's go. 볼륨 up, 볼륨 up, 볼륨 up.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지금까지 드루페였습니다. 감사합니다.